불타는 일들 반갑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7푼이 8푼이가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듣는 것, 말하는 것. 3살 먹은 애들도 할줄 알지만 여든 먹은 노인네도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그런데 입은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 얼굴을 보면 그렇습니다. 눈이 두 개인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네 개죠. 저 같은 사람은 네 개입니다. 눈은 두 개인데,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보는 거. 귀도 두 개인데,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듣는 거. 콧구멍도 두 개인데, 하는 일은 한 가지죠. 숨 쉬는 거. 냄새 맡는 것도 있구나. 콧구멍은 두 가지네요. 숨도 쉬고, 냄새도 맡고. 근데 입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죠? 제일 먼저 뭔가를 먹고, 그 다음에 입으로 숨도 쉬죠. 그리고 입으로 말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가끔이지만 입으로 연애도 하죠. 그죠? 미니 시리즈 보면 맨날 주인공들 나와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뽀뽀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연애도 합니다. 입은 하나인데 하는 게 많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거는 정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두 개씩 다 있는데 입은 물론 중요하지만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일을 하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쉬운 말로 자기 본수를 모르고 오바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맛도 보고 음식도 먹고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연애도 하고 오만 걸다 하는 겁니다, 얘가. 왜 그러냐?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일단 뭐, 보고 냄새 맡는 거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듣기와 말하기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요즘은. 우리 뭐 다들 나이 드신 분들도, 국민학교나 뭐 이런 데는 다들 나오셨을 겁니다. 일제시대에 국민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상은 다들 학교에 처음 가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받아쓰기, 그 다음에 읽기. 그죠? 받아쓰기는 결국 얼마나 잘 듣느냐. 이 아이가 얼마나 잘 듣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기는 얼마나 잘 말을 하느냐. 학교에 들어가면 이걸 제일 먼저 합니다. 듣기와 말하기. 그만큼 이게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거다. 이 아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두 가지만 잘하면, 부처님 같은 성인은 못 되더라도, 현자는 될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비록, 마음속의 번뇌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생이라도 듣고 말하는 것만 잘 다스리면 지혜로운 현인이 될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잘 못해요. 3살 먹은 애들도 할줄 아는데 80살 먹은 노인도 잘 못하는 게이 듣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선 먼저 듣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듣기.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 백중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좀 짜투리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왕창 몰려서 많으면 어디 휴가라도 좀 갔다 오겠는데 어중간하게 시간이 짜투리로 있어가지고 요즘 뭐 그래서 맨날 뭐 하는 게 유튜브나 보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법문 준비해야 되는데 법문 준비는 하기 싫고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아 저거 가지고 법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유퀴즈 있잖아요. 그 많이 보죠 요즘 많이 봅니다. 거기 저는 이제 유튜브로 봐서 전체는 못 봤고 보니까 그 초대 손님의 인질 협상 전문가 가 초대 형님 초대 손님으로 나왔어요. 인질 협상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예,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질과 협상을 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이게 언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유튜브에 있길래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말은 절대로 인질과 협상할 때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진정하세요. 두 번째는 이해합니다. 세 번째는 나오세요. 이 세 가지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냐? 일단 인질극을 벌이는 이제 범죄자죠. 인질극을 벌이는 범죄자는 어떤 심리 상태냐? 그거를 이제 그 전문가 이야기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자기가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무고하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누구도 이 억울함을 풀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극단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일상적이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인질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순간적으로 엄청난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인질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나에게 일시적이나마 강한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무고하다. 사기꾼은 누구누구다. 그놈을 잡아와라. 라고 이제 막 인질을 붙잡아 놓고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인질범이기 때문에 인질범은 일단은 심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이야기를 그 사람의 뭐 억울한 심정이나 그런 거를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겠죠. 아무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속에 억하심정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떤 인질을 붙잡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기에도 자기가 지금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이런 사람한테 진정하세요. 그러면은 야, 네 같으면 진정하겠냐? 속으로 이제 이런 말이 바로 나오죠. 네가 내 입장이 돼봐. 진정이 되냐고.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마음이 바로 이제 반발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인질범과 협상을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일단 진정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도우려고 온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해합니다라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이해한다는 말은 당사자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심리,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당시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공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협상 전문가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억울하고 흥분되어 있고 화가 나 있는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밑도 끝도 없이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질은 내보내주시고 이렇게 말하면은 더 화가 나겠죠. 네가 뭔데 이해한다고 그러냐. 네 언제 내 본 적 있어?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인질을 보면 더 화나게 만드는.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대신에 아까도 말했지만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왜 그러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제 세 번째, 나오세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일단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만 제시한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 나는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제시를 할 테니까 그게 따르면 당신 문제는 해결되는 거다. 해결책만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보살님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그러잖아요. 보살님들이 부부싸움을 그렇게 할 때 보면 박간 양반이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그래서 내보고 어쩌라고? 내가 뭐 해주면 되는데?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구체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원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은 내가 힘들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거를 네가 이해를 해달라. 그러는데 남자는 그래 힘든 건 알겠고 왜 힘드냐. 대책을 이야기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인질범하고도 마찬가지죠. 인질범의 그 감정, 그 고통 이런 것들은 공감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다. 이제 그 인질 협상가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잘 들어라. 결국은 요거거든요. 잘 들으면 인질범과도 같은 극단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 잘 들어라.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듣는 거냐. 그 인질 협상가는 그냥 인질범이 말하는 말의 액면 그대로를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사람의 감정. 아, 저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마누라가 도망을 갔어.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나는 마누라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아들을 인질로 붙잡고 내 마누라 데려와. 막 지금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그 숱한 그 감정들을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감정을 같이 공감을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질 협상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말을 액면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감정에 자기도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협상 전문가들이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 인질범들의 감정은 극도로 분노했거나 하여튼 감정이 평온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감정을 자기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니까 또 그거를 주의 깊게 계속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어야 되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힘들대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듣는다는 것이 결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을 듣는 그 이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이면에 다른 생각, 의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내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이게 잘 듣는 거다. 이게 이제 그 인질 협상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소통을 잘 하려면 잘 듣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잘 듣는다는 말은 그 대화를 액면 그대로 듣기보다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듣는 거다. 근데 우리가 보통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그렇게 하지만 대화를 할 때 듣기는 듣지만 머리로 그냥 듣죠.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내 머릿속으로 내가 할 말을 막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사람 말하는 걸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끊고 답답하니까 자기 할 말이 막 많으니까 끊고 자기 이야기하고 막 그럽니다. 이거는 듣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인질 협상 전문가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엄청나게 해서 진짜 인질론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과도 대화를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듣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대화를 할 때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고개를 좀 우리가 갸우뚱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막 처세술이라든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요즘 뭐 이런 유튜브나 방송에 많이 나오는 무슨 교수나 이런 양반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잘 들어야 된다. 자주 하는 이야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죠. 듣는 사람은 주로 듣고 우리 주변을 보면 떠드는 사람은 주로 떠들어요. 문제는 듣는 사람이 잘 못 들어서도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떠드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항상 떠들고 그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항상 주변과 갈등을 일으켜. 우리 주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말이 많은가? 누가 제일 사고를 많이 치는가? 누가 제일 권력을 휘두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못 살기구나. 몇 명 없습니다. 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점에 있죠. 듣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만 열심히 들으려고 해봐야 반쪽 소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뭡니까? 말하는 걸 잘해야 돼.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주로 듣는 쪽인가? 주로 떠드는 쪽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말하는 문제를 보자. 이 부분은 사실 부처님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뭐 부처님 경전까지 갈 필요 없이 공자님도 그러고 이웃 정교에서도 그러고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말 좀 역설적이지만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성인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게 역설입니다. 나도 지금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자경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구시화문이라 필가음순이라. 이분 구시화문 화해문이니까 반드시 더 엄격하게 지켜라. 항상 입을 닫고 있어라. 이 자경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산 스님의 생활 불교의 길을 보면 혀는 나 죽이는 도끼니 입은 병입과 같이 말이었고 뜻은 성문과 같이 국회다더라. 이런 말이 또 생활불교의 길에 보면 나옵니다. 생활불교의 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일별로 뭐 제일 처음에 보시지계 선정,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만행 뭐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매일 실천하는 그 이런 걸 읽고 이대로 실천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한 혀는 나 죽이는 도끼니 입은 병의 입, 병의 주둥이, 병의 입과 같이 말이었고 마음의 뜻은 성문의 입, 성문처럼 성의 문을 딱 닫아 놓으면 적들도 못 들어오잖아요. 성문처럼 굳게 닫아라. 이거는 선정에 나오는 말입니다. 입을 잘 다스려야 내가 마음을 안정을 시켜서 선정에 들 수 있다. 선정에 드는 제일 첫 번째 관건은 나의 혀와 입을 다스리는 거다. 그래야지 선정에 들 수 있다. 이렇게 구산 스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승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말을 아껴라. 말을 하지 마라. 말을 작게 해라. 이렇게 모든 승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입을 닫고 살 수는 없어요. 할 말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말을 탁 내뱉으면 그게 또 그냥 부딪혀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고 뭐 그냥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네가 잘했네 못했네 또 서로 그냥 험한 말이 막 오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어떤 뭐 예를 들면 눈으로 본다, 뭐 견업이라든가 귀로 듣는다, 청업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 없거든요. 경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업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업을 짓는데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마음으로 뜻으로 짓는 업이 있다. 입으로 짓는 업은 따로 하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입으로 많은 업을 짓고 있다. 예를 들면은 천수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는 것도 내가 큰 죄기 때문에 그 참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양설중죄.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도 큰 죄다. 거친 말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사 여구를 막 늘어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입으로 짓는 업이다 이거죠.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들을 나누자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고 나서 아이고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실수했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이게 우리 제일 하수,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하는 사람.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을 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하라고 그랬지? 세 번. 그렇지, 세 번. 지금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했어요. 세 번 생각하고 말해야 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근데 세 번을 생각했는데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된다. 그럼 이 말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세 번 생각했는데 뭐 해도 별 문제 없겠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당연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마음 한구석에 조금 부담이 돼.
찝찝해. 그런 경우는 내지는 잘 모르겠어. 판단이 잘 안 해.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요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뭐 여러 어른이나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 중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말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 구체적으로 딱 세 번은 생각해라. 요렇게 이제 이게 제일 핫습니다. 그 다음 수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말하는 거에 책임지는 게 부담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가 참고 말지. 내가 말을 안 하고 말지. 이게 그 다음 불입니다. 중수라고 볼 수 있죠. 중수. 말을 해놓고 분란을 만들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해서 내 혼자 괴로운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말을 하면 내만 괴로운 게 아니고 같이 괴롭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면 내 혼자 괴롭잖아요. 그게 좀 낫지 그래도. 이게 중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럼 제일 상수는 어떤 사람이냐? 해야 될 말은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 최고 상수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안방준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사실 이분이 뭐 뭘로 유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거는 요 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거는 뭐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워낙 유명한 글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잠, 입을 경계하는 글이다. 입을, 내 입을 경계하는 글이다. 은이 은하고 불은이 불은이라. 은이 불은, 은이 은이 불은 불가하고 불은이 은 역 불가하니 하니라. 구호 구어라 여시 이인이라. 한자는 엄청 쉽습니다. 보면 진짜 이거는 뭐 중학생만 돼도 다 해석할 수 있는 한자입니다. 은이 은하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불은이 불은이라. 불은 말을 해서는 안 될 때는 이 불은이라. 말을 하지 마라. 은이 불은 불가요. 말을 해야 되는데 은이 은 말을 해야 되는데 불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불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은이 은 역 불가니라.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을 하는 건 역시 불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호 구호 이봐 이봐 여시 이인이라. 이렇게만 하여라. 우리나라 말로 된 걸 한번 다시 읽어보면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하고 말해서 안 될 때는 말하지 마라. 말해야 할 때 말을 안 해도 안 되고 말해서는 안 될 때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이봐 이봐 이렇게만 하여라. 이 말을 우리가 일종의 좌우명처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 내가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를 내가 잘 알아가지고 해야 될 말은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할 말 못할 말 분간을 못해요. 이거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올바로 알고 구별할 줄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는 이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내가 올바로 아는 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움과 동시에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겁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용기가 없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래. 해야 될 말도 마음속으로만 하고 못해. 왜?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내보다 한참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건 뭐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말을 잘하려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듣기와 말하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행위입니다. 듣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말 이면에 있는 상대방의 감정, 경험, 체험, 고통 이것을 내가 같이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돼. 그게 올바로 듣는 거다. 말을 할 때는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올바로 분간해서 해야 될 말을 할 때는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뭐 오늘은 사실은 뭐 굳이 부처님 가르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처세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